에어디올. 이거는 진짜 에어디올 전 세계 최저가다. 129만 9천 원인데 네. 135만 원. 65만 원. 이건 진짜 전 세계 최저가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민 대표님 어디 가세요? 저요? 네. 웨이팅하러 왔어요. 무슨 웨이팅이요? 성공의 상징을 웨이팅하러 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롤렉스? 역시나 뭐 기대 안 하셨잖아요? 아 근데 약간 네. 돈줄 내주려고 지금 30번도 걸려왔는데 네. 아, 돈줄 못 내주네요. 아쉽네요. 뭐 지금 저희 10시 반 거의 오픈 저희 오픈하고 8분 뒤에 왔는데 진짜 빡세다. 그니까요. 원래 본 게임은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 이게 본 게임이었는데. 아 그래요? 현대백화점 피어에서 네. 슈프림을 50% 한다고. 벌써 사람 많은데요? 아 진짜요? 네. 벌써부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일은 들어간 거예요? 네. 이미 레디님이 하나 사가셨고. 레디 형 어제 뉴욕 갔잖아요. 근데 이거 미리 사서 보내셨죠. 우리 온라인에서 형. 판매했었거든요. 아, 슈프림 못 끊네 그 형. 역시 레디가 빨라. 앉아보세요. 앉아야 돼요? 네 그럼요. 롤렉스 정도 차는 분들은 앉아야 돼요. 근데 편하네요. 편해요? 편하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로 몇 번 밀어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겠고. 네 이제 결제하시면 돼. 와 이게 진짜 대박. 슈프림 50%. 사실 국내에서 슈프림 산다 하면 리셀샵에서 사야 되는데 리셀샵 가격들이 너무 이제 비싼 거지. 근데 피어는 50%를 하고 있어서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폭풍 쇼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시죠? 핫바 또 왔어. 핫바 TV야. 모자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렸어요. 지나가다. 모자 계속 지나가시면 됩니다. 와 디올 50%는 미쳤다. 미쳤다. 종류가 다양하진 않은데 잠깐 이거 쇼스트시 콜라보인데? 일단 집어. 일단 집어. 와 팔라스도 50%. 와 키스도 50%. 와 마르지엘라도 있어요.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가 50%라고요? 이거는 선물용으로 너무 괜찮지. 지갑은 얘네 두 개가 50%. 아, 이거 42만 9천 원에 50, 21만 4,500원? 이건 19만 9천 원? 진짜 괜찮다. 이거 생일 선물 누구 주면 딱인데. 이건 아니고요? 그것도 세일, 이렇게 4개. 이 컬러가 이쁜데? 블랙은 너무 무난하고. 이거는 진짜 우리 구독자분이 사갔으면 좋겠다. 가격 너무 괜찮은데? 21만 원? 이렇게 바지에 걸어도 돼. 이건 지금. 근데 걸었을 때 알지 이렇게 살짝 네, 바풀이 보여야 되는 거. 바풀 4개 딱 보이면은 여기도 슈프림이 있어요. 이거 너 있잖아. 자켓. 자켓 있지. 이거 이쁘다. 이거 내 거네. 이거는 50%. 여긴 세일 아니에요? 아니 세일을 안 했으면은 다 안 했으면은 샀을 텐데 뭔가 다 하는데 얘만 안 하니까 예쁜 애들은 나도 신상이라. 오케이 좀 이따 다시 올게. 왜 자꾸 이거 들고 다녀요? 이건 제 거예요. 누가 꼼쳐갈까봐? 네. 뭐 샀는데요? 이거랑 이거 고민이죠. 슈프림 반팔 사이즈 뭔데요? XL죠. 9만 원에 사는 거네? 그렇죠. 와 대박. 그래보라. 에어디올. 이거는 진짜 에어디얼 전 세계 최저가다. 129만 9천 원인데 네. 135만 원. 와 이건 진짜 전 세계 최저가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원래 리테일이 얼마였어요? 원래 리테일도 지금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반팔 그냥 기본 라운드 반팔이 99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입어볼 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사람도 지금 너무 많고 해서 뭐. 그래서 또 코로나 심해져서. 예 이해는 합니다. 예. 말씀도 있어요. 피어가 되게 다양해졌다. 여기 스튜디오 니클스는 색감이 되게 이쁜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런 거 봐. 너무 이쁘죠, 색감. 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데 굉장히 조금 특이한데 이쁘더라고요. 바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밑에 마감이 안 된 느낌이라든지 뒤에 이런 백포켓을 떼어낸 느낌. 가격은 39만 8천 원. 디네들도 있습니다. 디네들 근데 색감 되게 잘 뽑는다. 되게 스트릿하고 힙하게.
항상 좀 디네덱 보면은 궁금해요. 국내 브랜드인데 너무 잘해갖고 디네덱도 한번 입어봐야겠다. 디네덱 가디건 한번 입어봤는데 괜찮다. 원단도 짱짱하고 주던 고아바 라스백 청바지 디네덱 가디건 디네덱을 위아래로 한번 입어봤어요. 가디건 팬츠 딱 제가 좋아하는 핏. 어때? 가디건 되게 이쁘다. 가디건? 그러니까 이게 디네덱이 국내 브랜드지만 되게 이뻐요. 굉장히 힙하고 콜라보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사이즈 이거 라지, 바지 미디움. 근데 바지는 조금 허리가 작게 나온 것 같고. 진이에요? 그냥 진이에요? 코튼, 코튼. 면. 코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오픈 때 못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2주 동안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대를 하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 뭐야? 이거 라지. 이거 이번 슈노 신상인데? 그치? 맞아. SS 때 나온 SS. 이거 차 대표님도 그거 되게 탐내시던데. 하나 있어? 또 가격 중요하잖아. 얼마? 100만원. 50만 원이라고? 이거 왜 아무도 안 집어갔지? 이거 모르는 건데? 최대표님 거예요. 님 안 맞아요. 이거 오늘 입고 다녀야겠다. 저 이거 사. 이거 살 거야. 사서 핫바우치네 내봐. 내가 사게. 너 안 맞아. 아니 얘 맨날 지 사이즈를 자네. 지가 몰라. 사서 봐요. 안 맞는데 자꾸 제 거 뺏어가요. 맞는다고. 작아. 이거 맞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겨 넣은 거. 맞긴 한다. 작아. 요거 따 한번 입어볼게요. 또 뭔데요? 이거 셔츠요. 에어디요. 괜찮은데? 겠다. 와. 어차피 이거는 네. 다음 달에 제가 네. 갚을 거니까. 아, 다음 달에 아빠. 됐다. 그것도 사요? 네. 네. 이거 이거. 사람들 건너올게요. 아니, 제가 가져갈게요. 밑장 빼는 거 봤는데 아니, 뭐예요? 옷걸이를 하나 가져와야 되나? 자, 이제 저는 쇼핑 끝. 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또 많이 사니까 이렇게 또. 근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박스 오면 또 올 거잖아요. 아, 그쵸. 저는 그래서 일단 에어디얼 셔츠, 에어디얼 카라티. 진짜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에어디얼 전 세계 최저가이지 않을까. 키쿠리 후디. 이거 저 베이지색도 입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인기 없어서 난 너무 좋아.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게 이번 알잖아요. SS에 나온 거. 이거 이제 저 블랙 컬러가 있었는데 네. 잘 안 입을 것 같아서 판매했었는데 빨간색이라서 좀 켜서 너무 좋더라고요. 신호 자켓 요거 50만원. 그리고 슈프림 바시티 자켓. 제가 봤을 때는 이번 FW 트렌드는 바시티 자켓입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많이 사간 사람 있어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자부심. 자부심. 와, 다섯 개에서 280만원? 개이득이다. 완전 그냥 에어디얼 하나값이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뭐 마르지엘라도 있고 Y 프로젝트도 있고 뭐 스튜디오 니콜슨도 있고 장르가 다양해졌어요. 스트릿, 하이엔드, 명품까지. 그래서 저처럼 다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이지 않나. 자, 이제 저희는 쇼핑을 하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어떠셨나요? 뭘 못해요. 템 하셨어요? 온도템을 아무것도 못 샀고. 아무것도 못 샀구나. 늦어서 바보. 너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입어봐서. 저 같은 장신은 마땅한 사이즈가 없다. 아까 전에 핫바님 오랜만에 앞만 보고 달리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그냥 이거 깨다 짓다가 나중에 다시 평정심을 찾고 또 뺀 거예요. 노하우인 거지. 난 쇼핑을 많이 해봤으니까 네. 이런 패밀리 세일이나 이런 세일률이 클 때는 무조건 네. 일단 고민하면 안 되고 집은 네. 다음에 고민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현대백화점 피어에 와서 쇼핑을 해봤는데 피어 모든 매장이 이렇게 세일하는 건 아니고 현대백화점 이제 코엑스 무역점만 이제 오픈 기념으로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할인 기간은 2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또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득템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응?